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를 관람하고 후기로 영상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본관에서 본관을 보면은 푸른 기와 15만 장이 걸려져 청와대의 명칭이 된 본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991년 지금의 모습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청와대 내부의 2층 레드카페의 옆에 보면은 벽에 금수강산도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1층 올라가면 역대 대통령 집무실과 그리고 접견실 그리고 영부인과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공적인 공간에 모든 역사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국민의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역사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를 방문하실 때는 꼭 그 내부에 음식점이나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걸어가는 공간이나 관저 걸어가는 공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걸음을 많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음료수나 물을 챙겨 갖고 가시고요. 그리고 간식거리도 꼭 챙겨 갖고 가셔서 구경을 관람을 하시려면 진짜 하루를 품을 내서 해야만이 여러 곳에 모든 것을 다 관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한 3시간 정도 관람했는데도 다리도 아프고 걷는데 목이 말라서 물도 없이 그냥 갔는데요. 물도 챙겨가지고 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물을 꼭 챙겨 갖고 가셔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할 화장실 공간도 굉장히 정말 금으로